유민상 씨보다도 김정은이 고등학교 때 스위스에서 유학했잖아요. 그때 찍힌 사진이 있는데 유민상 씨 대학교 때보다 김정은 고등학교 때가 훨씬 더 날씬해요. 그러니까 선뚱이 아니에요. 우와, 완전 보세요. 이거는 통통도 아니라 말랐네요. 정상적인 체중이네. 얼굴도 괜찮고 너무 말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기가 말랐어요. 일단 김정은이 이제 후계자로 택하고 나서 집권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 그때 이런 관측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우리 아바디도 그랬고, 어? 우리 그 장성태 고모부도 그랬고, 아, 네 할아버지처럼 살을 쪄야 산다. 이렇게 얘기한데 내가 안 찔 수 있겠습니까? 어? 그렇지. 그렇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렇지. 자, 2012년 집권 이후 도대체 김정은은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렇게 살이 찔 수밖에 없었을까요? 궁금합니다. 젊었네. 젊었다. 90kg가 젖네. 거기가.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막 없어졌다고 그러고 수술을 했다고 소문나고 야, 몸무게는 자동차 같은 겁니다. 뭐예요 그게? 네. 자동차 같다. 어느 정도 시속이 붙기 시작하면은요 한 100km 넘어가면서부터는 감각이 없어져요. 110, 120, 130 어느 순간 카메라에 찍히는 겁니다. 쭉쭉 밟아줘요. 쭉쭉 나갑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2년 안에 저렇게 30km나 뿔 수가 있어요? 처음에 김정은이 집권했을 때 90km였습니다. 이 정도면 제도권이죠. 그래도 훨씬 애띄어 보이죠. 비만은 아니죠. 그래도. 네. 그런데 2년 뒤에 무려 30kg가 찝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120이 됐는데 벌써 약간 몸매가 많이 다르죠. 얼굴 인상도 좀 달라지지 않았어요? 서 있는 거 자체가. 근데 120이 딱 되던 해에 김정은이 돌연 40일간 잠적을 합니다.